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에 참여했던 3,400여 명의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천안에 대거 머무르며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기대를 모았던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가 화려한 개막을 알렸습니다. 이조 교육부 장관이 최근 천안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 늘봄 학교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의 천안도시공사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보다 빠르게, 보다 강하게, 한계를 넘어 패기 있게 도전하라. 스포츠로 하나 되는 희망과 화합의 장, 수려한 비단산과 비단강이 어우러진 금수강산의 본고장, 금산에서 펼쳐지는 2023 충청남도 체육대회.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혜인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7개월 넘게 재판을 받아온 박상돈 천안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박 시장 개입 정도를 입증할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지우석 기자가 전합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인구 50만 기준을 누락한 채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란 문구를 넣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인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8일 오전 열렸던 선고 공판에서 인구 50만 기준 누락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박 시장의 6.1 지방선거 당시 당선을 위해 실무자인 강모 보좌관과 캠프 관계자 전모 씨에게 홍보물에 담긴 업적과 성과에 대해 방향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이라고도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업적을 공표하면서 기준 누락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는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강모 보좌관과 기간제 공무원 김모 씨에 대해선 공무원 선거 개입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강 보좌관에 대해선 직무상 갖고 있거나 접근이 용이한 박 시장 공약과 업적 관련 기초자료들을 김 씨 등에 전달해 정리하게 하는 등 홍보물 제작에 이르기까지 범행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강 보좌관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박 시장은 시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보좌관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우리 천안 시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주신 판결을 통해서 이렇게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 모든 분들께 정말 경의를 표하고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천안 시정에 앞으로 박차를 가겠다는 각오를 밝힙니다. 네, 함께 기소됐던 천안시청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3심에서 각 그 피고가 이제 거기에 적절한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소명할 건 소명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1일 항소했습니다. 또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들 역시 항소해 검찰과 피고인 측은 또 한 번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진행됐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참여했던 세계 여러 나라의 대원들이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조기 철수를 한 소식 알고 계실 텐데요. 이들 중 약 3,400여 명의 대원들이 천안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와중에도 천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현자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열렸던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참여한 세계 각국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조기에 잼버리장을 떠난 가운데 이들 중 일부가 천안에서 자녀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천안시와 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천안에 머문 스카우트 대원들은 스웨덴과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 13개 국가 3,48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백석대, 남서울대, 나사렛대, 당국대 기숙사와 에이스원 인재개발원 등 지역의 주요 수련원에서 머물며 닷새간 생활했습니다. 천안에 머무는 동안 대원들은 태풍의 북상으로 인해 야외 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소노벨 천안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실내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나름대로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모로 힘들었겠지만 우리 대학에 머무는 동안 그리고 남은 기간에 충분히 대한민국의 그 여러 가지 저력과 그리고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비록 미흡하지만 전 교직원 그리고 천안 지역 시민들이 총단결해서 좀 힘을 모아서 지금 당인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있고 그 점에 관해서는 우리는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그렇게 석담을 했습니다. 예. 특히 이들 대원들은 지난 11일부터 천안 K컬처 박람회가 열리는 독립기념관에 들러 우리나라 독립운동 역사에 대해서도 느끼고 박람회가 열리는 모습도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충남도에서도 보령에서 열렸던 보령 워드축제의 대원들을 초청해 충남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문화, 즉 K컬처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리기 위해 천안시와 독립기념관이 기획한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가 화려한 개막을 알렸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천안시가 독립기념관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했던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가 드디어 개막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한류 관광의 메카 천안을 목표로 시작된 이번 박람회는 K-POP 콘서트를 비롯해 K-컬처의 역사와 미래를 아우르는 공연과 전시, 체험 등을 운영해 새로운 한류 문화를 선보인다는 계획 아래 시작됐습니다. 박람회 홍보대사 태권크리의 멋진 공연으로 시작된 개막식에는 박상돈 시장과 한시준 독립기념관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소속 등 내빈과 주한 외국 대사관 관계자, 시민 등 4천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한 박상돈 시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류 문화의 원천이 된 K컬처의 뿌리와 발자취를 재조명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천안 시인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류 문화의 원천이 된 K컬처의 뿌리와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시대를 초월하는 대한민국 민족 문화의 정신에 대한 해석과 메시지 도출을 통해 차별화된 K-소울, 즉 한국 정신을 담은 최초의 한류 문화 박람회를 만들고자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각종 공연 행사 외에도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부스와 지역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공간, 한류 문화의 뿌리인 한글 창제와 관련된 전시 공간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천안시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천안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고 앞으로 계속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늘봄학교가 잘 정착되고 있는지 지켜보기 위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천안을 찾았습니다. 이주호 장관과 충남교육청 관계자,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 충남도의원, 학부모 등이 자리한 가운데 일행들은 불당초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돌봄교실 프로그램과 방과 후 프로그램들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드론 축구를 참관할 때는 무척 흥미로운 모습으로 시연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이어서 진행된 지역 대학 총장 및 교육계 관계자, 학부모들이 함께한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에 대한 열기에 대해 설명하며
본래 2025년까지 진행하려던 전국 확대 계획을 1년 앞당기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장 반응이 워낙 좋아서 저희가 워낙은 2025년까지 이제 전국적으로 다 하기로 했는데 1년을 당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시작할 때 5개 교육청 214개 학교로 올 3월에 시작을 했는데 워낙 이제 반응이 뜨거워서 그 2학기 때부터 충남을 포함해서 부산 충북이 추가로 교육청으로 선정이 됐고 그래서 8개 교육청이 됐고요. 이제 지금 한 400여 개 학교 충남 불당 초등학교 포함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늘봄학교 정책 발전에 있어 지역 대학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함께 참석한 대학 총장들에게도 협조의 말을 구했습니다. 천안TV 조인욱입니다. 현재 인구 약 69만 명인 천안시는 100만 도시로의 웅대한 꿈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천안시가 현재의 시내버스 위주인 대중교통 체계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첫 번째 순서로 BRT나 트램, 자동 안내 궤도 차량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시가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하고 시내버스 위주인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변화를 꾀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7일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 사전조사 착수 보고회를 열고 시민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인구 69만 명인 천안시는 자동차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고 주차장 확보율도 기준인 130%에 못 미치는 102%에 불과해 주차난과 교통난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BRT, GRT, 무가선 저상 트램, AGT 등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해 비교 분석을 진행하고 지역에 적합한 차량 시스템과 노선을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사전조사와 토론회를 열어 시민 여론을 청취한 후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닿으면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충남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한 반영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얼마 전 천안TV에서는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곧 천안도시공사로 전환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천안시가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에 대한 준비를 모두 마치고 설립 자본금 출자 등 막바지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고 합니다. 지우석 기자가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천안도시공사로 새롭게 거듭납니다. 지난 2021년 출범해 시내 주요 공공시설물을 위탁관리해오던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7월 31일 설립등기를 완료한 후 조직변경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천안시의회에서 관련 승인도 거친 상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이 임박하면서 시와 공사 측은 GTX-C 노선 천안연장, 천안세종고속도로 개통, 종축장 이전부지 국가산단 조성사업 등 굵직한 신규 사업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도시공사는 오는 9월쯤 공식 출범을 예고했습니다. 7월 31일자로 도시공사로 등기 절차가 완료되었고 9월 중에 출범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로 전환이 절차가 다 완료되는 것입니다. 천안시는 기존 시설관리 기능에 불과하던 공단을 민간 출자와 수익 창출이 가능한 독립적인 공사로 위상을 바꿔 앞으로 있을 지역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는 포부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요즘 교직사회는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유명을 달리한 교사의 문제와 관련해 추락한 교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충남 교사 노동조합이 최근 충남교육청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에서 느끼는 교사들의 목소리들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박승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충남교사 노동조합의 최재영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충남교육청 이병도 국장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면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교사 노조 측은 이날 만남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사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충남교육청 측의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대책 등 6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849명이 응답한 설문에서 교사들은 입법부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교육부에는 수업방해 및 문제행동학생 즉시분리 및 지도를 위한 근거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충남교육청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무고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학부모 고소를 해줄 것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충남교육청에 대한 요구사항 중에서 가장 많았던 의견은 22%인 교육청 차원에서 약성 민원에 대한 무고죄 또 공무집행방해죄 관련해서 학부모 고소 고발을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이병도 교육국장은 교사 노조 측의 제안과 관련해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만큼 제안의 내용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천안TV AI 아나운서 켄이 전해드리는 이번 주 단신입니다. 천안TV AI 아나운서 켄입니다. 금주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충남도내 유일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이 될 충남교통방송국이 오는 2025년 2월 문을 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일 제27차 회의를 통해 도로교통공단 교통충남 FM 방송국에 대한 신규 허가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간 여러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지체됐던 이 문제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기영 행정부지사, 전영식 정무부지사 등 충남도 수뇌부들이 직접 나서 급물살을 탔고 건립 확정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충남교통방송은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289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내년에는 공사 진행과 인력 채용을 진행하며 2025년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천안시 성정1동 주민자치회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성정지하도 벽화 그리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그려진 벽화는 약 70m인 성정지하도 내 바닷속 풍경 이야기를 그려넣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를 일으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재훈 주민자치회장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천안시 직산읍에서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받고 있던 한 시민이 직산읍에 감사 인사를 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직산읍의 한 상가 건물 2층 컨테이너에 거주하던 A씨는 왼쪽 하지 절단 장애로 생활에 어려움을 느껴 직산읍을 찾았다 제도적 뒷받침을 받고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며 직산읍 담당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직산읍의 이 같은 조치로 건강을 회복한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돼 생계비 지원은 물론 천안시주거복지센터의 도움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처를 옮겨 점차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안TV AI 아나운서 켄이었습니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6월 산림청과 한국임업신문사에서 선정한 스타 임업인의 이름을 올리신 유흥상 전 천안호두축제 추진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농조합법인 천안호두 대표이사 유흥상인데요. 이렇게 천안TV 초대석에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어깨에 깁스를 하고 오셨는데요. 어쩌다가 이렇게 다치게 되셨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아, 네. 저는 호두 농사와 고사리 재배를 하면서 그 호두 신품종인 외성호두, 웬일파로 품종을 분양도 하면서 또 재배 희망농가에서 호두밭을 조성해달라고 하면 심어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직산 마정리에서 그 호두밭을 조성해 드렸는데 풀 깎기 작업을 할 때 이제 돌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안 좋다고 그것 좀 치워달라고 이제 부탁을 받아서 그걸 옮기다가 이제 푸대에 담고 큰 돌이 이렇게 하다가 어깨가 왼쪽 어깨가 우직하면서 이제 근육이 파열돼가지고 네.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입원했다가 이틀 전에 퇴원했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네. 네. 보호대를 좀 착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난 6월에 스타 임업인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스타 임업인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소감 한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네, 전문 임업인들을 미래 임업을 이끌
유능한 스타 임업인으로 만들고 그 스타 임업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공, 유통, 체험 그런 프로그램을 컨설팅을 통해서 임업을 유망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전환시키겠다는 그 산림 르네상스 시대의 목표 아래에서 2021년부터 네. 지금 3년째 되는데 산림청하고 임업신문, 한국임업신문이 공동으로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요. 도에서 각 도에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선발을 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소감을 좀 또 말씀드리면 제가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만 호두 중심 임업 경영과 신품종 호두를 공급 등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서 진정한 스타 임업이 되어야겠다는 각오로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업종 중에서 특히 임업, 그 중에서도 호두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아, 예. 제가 그 88년도에 농민 후계자, 지금은 이제 그 농업 경영인이라고 하는데, 후계 농업 경영인이라고, 그거와 이제 학사계청농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가 94년도에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전문 분야를 이제 버섯으로 해서, 농촌진흥청 균익과라든지, 연암축산원의 전문대, 지금 이제 연암대죠. 거기서 이제 특수교육, 버섯에 대해서 이제 교육도 받고, 12주 교육도 마치고, 또 해외연수도 버섯이 이제 선진 농장도 방문하고 그런 다음에 버섯 농사를 쭉 했었습니다. 네. 영지버섯,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이런 걸 했는데, 이제 소득도 올리기도 했지만, 어느 단계에서, 그렇게 제가 원하는 목표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그랬는데, 그때 마침 또 천안농협에서 네. 호두 묘목을 조합원들에게 분양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묘목을 또 한번 키워보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재래종 호두의 껍질이 얇은 겨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호두를 키우게 됐는데 그걸 이제 씨를 부어서 키워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돈도 좀 대고 또 이 호두가 건강에 좋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도 있고요. 네. 국민 건강에 좋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해보면서 제가 앞으로는 이 호두 살리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호두 쪽에 관심을 갖고 해도 괜찮겠다 해서 그런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려시대 때 호두를 직접 천안으로 가지고 온 유청신 선생의 후손으로서 지금까지도 천안 호두를 잘 가꿔오고 계신데요. 간략하게 호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선조이신 유청신 할아버지는 저로부터 7대조 할아버지신데요. 1290년 충렬왕 16년에 중국의 원나라에 사신으로 가셨다가 이제 돌아오실 때에 그 호두 묘목과 호두 열매를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어린 묘목은 광덕사 입구 걷다 심고 그 호두 열매는 매당리가 이제 그 우리 사당도 있고 고향이에요. 거기 매당리에서 마을 분들에게 이렇게 이 호두를 잘 심으면 큰 수확이 될 거요 하면서 나누어 주고 이제 이렇게 심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호두의 원산지는 페르시아인데요. 네. 중국을 거쳐서 우리 이제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고요. 우리 또 광덕사 그 호두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는데 398호로 지정되어서 지금 그렇게 나무가 아직도 고목이지만 열리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 천안 호두축제 추진위원장을 역임하셨는데요. 천안 호두축제는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호두축제의 역사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죠. 네. 천안 호두축제는 이제 천안 호두 옛 명성을 되찾고 특히 천안에서도 광덕 호두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득도 높이지만 또 이제 그 지역민들의 화합과 즐거움을 도모하고 이런 이제 행사로다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2006년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지금 쭉 해오고 있는데 중간에 돼지열병하고 코로나 때문에 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는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이제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재작년에 했고 또 작년에는 정상적인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두 축제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올해는 10월 13, 14, 15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3일간 광덕 쉼터에서 천안 호두 축제가 개최됩니다. 우리 천안TV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는 흔히 호두를 견과류의 일종, 호두과자에 들어가는 첨가물 정도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호두가 갖고 있는 효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천안호두 홍보대사로서 천안호두의 우수성에 대해서 마음껏 홍보할 수 있는 지금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옛날 기차를 타면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 왔소 이런 게 제가 귓가에 선합니다. 네. 호두에는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또 사람의 뇌처럼 생겨가지고 두뇌 건강과 다량의 필수 지방, 그다음에 아미노산,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동맥경화나 성인병, 또 여러 가지 노화 방지, 피부 이런 데 좋다고 합니다. 또한 호두를 이용한 음식이 있는데요. 네. 호두 튀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구절판에 이제 안주로도 이렇게 많이 썼고 호두 장아찌, 약고추장, 빈대떡, 뭐 파이, 와플, 또 꽃감말이, 육포, 두유, 이유식. 호두죽 이런 게 있는데 특히 호두죽 같은 거는 고령자 친화식품이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천안 호두, 광덕 호두 특히 이제 자랑을 좀 하면 네. 자갈당과 이 사질토, 흐르는 물가 등 호두의 생육에 좋은 천안 호두는 햇빛에 말리든지 또 건조기로 말리더라도 저온으로 천천히 말린다면 타 지역 어느 호두보다도 고소함과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게 아주 우리 호두가 일품이죠. 네, 좋습니다. 정말 호두에 대한 애정이 가득하다는 게 여기까지 잘 느껴지는데요. 현재도 호두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지역 특화 작물인 호두의 신품종 개발 보급인데요. 현재 외성호두 웬 185 실생묘를 제가 생산해서 보급을 하면서 느낀 것은 키가 작고 수확 시기가 아주 빠르고요. 껍질이 얇고 맛이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래종은 키가 18m나 20m 이렇게 커요. 그렇게 크는데 그러면 이제 수확할 때 떨기도 힘들고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신품종 호두는 키가 3.5 내지 4m 정도로 키웁니다. 그래서 분여자나 노령 호두농가에서 재배하기에 용이하다는 것이 아주 장점이죠. 네. 이런 호두의 장점을 살려 우량 묘목에 좋은 호두를 발치해서 우리 기후 속에서 품질 좋은 그 품종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제가 만약에 품종을 개발해서 이름을 이제 품종 등록을 한다면 네. 유흥상 이름을 딴 유흥1호나 네. 우리 유청신 할아버지 호두 이제 처음 들여오신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청신1호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네,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안에서 재배하는 호두가 소득이 되고 또 품질이 우수하다면 천안의 제과점에서 양질의 그 사로두가 있습니다. 그 피호두, 아로두, 사로두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있는 호두 보고 사로두라고 하는데 그 사로두를 제과점 협회에서 이렇게 소비를 해줄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안이 빵빵데이도 인기리에 발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성호두를 중국산으로 호칭하는 것은 또한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래종이냐 신품종이냐 이겠죠. 천안호두의 옛명성을 되찾고 국민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슈퍼푸드 천안호두 많이 드시고 관심과 소비에 도움을 주시는 천안TV 시청자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 전국 최고의 호두 생산, 유통, 가공, 제품 개발의 메카로 꼭 이루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호두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호두에 대한 애정이 넘치시니까 더 맛있는 호두가 또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오늘, 그러니까 8월 14일은 제국주의 일본의 전쟁 범죄를 세상에 알린 고 김학순 할머니와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국제 위안부 기림일입니다. 내일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광복절이고요. 외세 지배에 맞서며 민족혼을 지켜준 이들에게 다시금 고개 숙여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